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아주 맛있는 과자를 직접 만들어 볼 건데요. 여러분들 다들 쿠쿠다스 좋아하시죠? 저도 어렸을 때 엄청 좋아했는데 그게 또 막 옛날에는 봉지가 쉭 까면은 안 까져가지고 막 뜯으면은 그냥 다 가루로 막 그런 과자였어요. 짰다고는 못 느꼈거든요. 근데 요즘 보니까 진짜 손가락 한 두 마디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세상에 마상에 이렇게 과자가 작게 나왔니, 내가 큰 거니 아니면 네가 작아진 거니 이러면서 얼마나 슬퍼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추억의 과자, 아직도 많이 팔리고 있는 그 맛있는 입에서 사르르 녹는 과자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치만은 또 작게 만들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항상 좋아하는 초거대 쿠쿠다스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클지 상상을 해보면 뭐 주먹보단 크겠고, 당연히 제 머리보다 작으면은 거대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머리보다 더 큰 쿠쿠다스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쿠키 재료, 버터, 박력분, 슈거 파우더, 계란 흰자, 바닐라 익스트랙, 초코크림 재료, 다크초코, 버터, 생크림. 먼저 볼에 버터를 넣어주시고요. 버터는 실온에 놔둬서 좀 말랑해지는 게 좋아요. 버터를 부드럽게 풀어줄게요. 버터가 부드럽게 풀리면은 슈거 파우더를 2회에 걸쳐서 나눠 넣어줄게요. 풀어주세요. 그 다음 계란 흰자를 3-4회 나눠서 넣어줄 건데요. 이때는 천천히 돌리면은 흰자랑 버터랑 이제 분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돌려줄게요. 그 다음 박력분은 채 쳐서 넣어줄게요. 주걱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 집 실리콘 주걱이 방금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아까 버터 하다가 부러졌어요. 이렇게 조금 뻑뻑한 느낌이 있는데 원래 이게 좀 가벼운 느낌은 아니거든요. 살짝 뻑뻑한 느낌입니다. 저는 이 모양의 깍지를 사용할게요. 이제 대왕 쿠쿠다스 모양으로 패닝을 해줄 건데요. 일자로 쭉. 이렇게 짜준 뒤에 울퉁불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스패틸러를 따뜻한 물에 잠깐 담갔다 물빛 제거하거나 아니면 불에 살짝 담궈가지고 윗면을 좀 평평하게 만들어줘요. 160도에서 예열된 오븐에 25분에서 30분간 구워줄게요. 그 사이 안에 들어갈 초코크림을 만들어줄게요. 초콜릿에 버터하고 생크림을 부어주고요. 전자레인지에서 20초간 3번 돌려줄게요. 이렇게 다 녹으면은 냉장고에서 차게 식혀줄게요. 짠! 지금 다 구웠는데요. 일단 식힌망에 옮겨줄게요. 노릇노릇. 쿠키류는 원래 식으면서 더 바삭해져요. 뜨거울 때는 살짝 말랑거린 감이 있는데 식으면 바삭바삭해집니다. 이렇게 식힌 쿠쿠다스 위에 초콜릿을 짜줄 건데요. 녹인 초콜릿을 초콜릿이 굳기를 기다립니다. 아까 만들어줬던 초코크림인데요. 이렇게 됐고요. 초콜릿이 굳으면요, 하나는 뒤집어주고요, 초코크림을 발라줄 거예요. 그냥 접착할 수 있게 얇게만 한번 발라주면 돼요. 이렇게 쫙 발라줬으면요, 그 위에 이렇게 맞춰서 덮어주면은 완성입니다! 요게 바로 대왕 쿠쿠다스입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제가 그 양쪽 크기를 잘 못 맞춰서
살짝 삐뚤빼뚤하지만 더 큰 쪽을 그냥 아예 보면은 되겠죠? 이렇게 보면 크기가 실감이 안 나시죠? 그래서 제가 사온 쿠쿠다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게 산 거고요. 요게 산 거고요. 요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일단 산 거는 5g? 5g입니다, 5g. 만든 거는 몇 그램이야, 몇 그램이야? 315g이니까 잠깐만요. 63배! 63배가 더 무겁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죠? 시판 쿠쿠다스랑도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죠? 초코크림을 위에 좀 더 듬뿍 발라서 먹어볼까요? 내 입안으로 들어오거라. 대박 대박 대박. 이거 어디 갔어요? 먹다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이 손바닥만한 크기밖에 안 남았었습니다. 제가 네, 먹을 거 앞에서 이렇게 정신을 잃어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막 비교를 하자면요, 이제 기존 쿠쿠다스는 이제 크기가 작고 얇잖아요. 얇기 때문에 좀 더 바삭해요. 그치만은 제가 만든 쿠쿠다스는 크기도 엄청 크고 그 다음에 두께도 한 두 배 정도 두께거든요. 부드럽게 먹을 수 있고요. 이제 끝에 쪽은 이제 바삭하게 즐길 수 있고 이제 두 가지 씹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맛으로 비교하자면요, 기존 쿠쿠다스가 그러니까 시판에 파는 게 훨씬 더 달아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똑같이 만들고 싶다 하면은 설탕량, 슈가 파우더 양을 좀 더 늘리시면 완전 똑같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소개할 때 바닐라 익스트랙을 소개를 했잖아요, 그치? 깜빡하고 못 넣었어요. 저번에 옛날에 크레이프 케이크도 한번 버터를 못 넣은 적이 있었는데 네, 깜빡하고 못 넣었습니다. 이거는 있으신 분들은 이제 계란 비린내 때문에 넣지만은 안 넣으셔도 됩니다, 굳이. 네, 오늘 대왕 쿠쿠다스 만들기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